자, 이번 그 꿀딱 멘토링은 모듈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스템의 성능과 유지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듈화에 대해 설명하고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물어본 건두 개입니다. 모듈화에 대해 설명하고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설명하고 설명하시오. 설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는 기본 포맷은 1교시형처럼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명하고 이러면 정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다른 컨텐츠도 조금 더 부과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모듈화에 대한 설명하고부터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성능과 유지 보수성 확보를 위한 모듈화. 자, 모듈, 이제 모듈화에 대한 설명하고 부분을 답하는 것 같아요. 모듈화의 개념이 나왔죠? 모듈화의 가정과 모듈화의 효과. 네,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은 괜찮은 그림인데요? 괜찮은 그림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다만 글씨 크기를 좀 똑같이 써서 자신감만 좀 부여해주면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흐름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 다음 모듈화 최적화의 중요성도 나오죠. 맞습니다. 이런 포맷도 설명하기가, 이런 포맷도 설명하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어떤 그림 부분 있고, 플러스 내용 부분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 사례 기반 응집도가, 그러니까 응집도와 결합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라는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례 기반 응집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흐름도 신선하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응집도에 대한 정의 나오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응집도 정의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응집도 단계 및 사례가 나오죠? 맞습니다. 운혼 시절 통순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사실 응집도가 높다, 낮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렇게 기퉁이에다 적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도 정상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표를 끝까지 그으셔가지고 표를 여기다가 끝까지 그으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정상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세로로 쓰지 마시고, 가로로, 응집도 높음, 이런 식으로 가로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례까지도 기술을 하게 됐어요. 좋은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기반 결합도 쪽도 지금 나왔죠. 결합도 정의가 나오고 결합도 단계 및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합도 나점 이런 식으로 가로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은 조금 손을 봐야 되지만 지금 이 포맷은 지금 여기 있는 요 포맷, 그죠? 단계 설명 사례를 갖고 있는, 결국 요 앞에 그 구분을 해주게 되면은 총 4단표가 되죠? 지금 있는 요 포맷은 상당히 매력적인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절개 쓰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4단락을 조금 써주는 건 아쉽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지금 요 정도 수준의 답안지면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잘쓴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시험 나왔을 때도 이렇게 꼭 써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